한신에서도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1% 때려요. 한신은 종목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고요. 새빨간 투자 원하시면 이상로 전문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나와 계시죠.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께 유망주를 드리지만 여러분들도 저희에게 종목 주실 거 있습니다. 네, 상담 원하시면요. 02786-1021023 문자는 01333668288번 나가고요. 혹시나 이 번호 까먹으시면 여러분들 까먹지 말라고 저희가 상단에 번호 띄워놓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특징주부터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월이 선산 방패 하나. 이 비둘기파전 발언에 힘입어서 시장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 주내는 상승 모드일까 기대감이 들긴 하는데요. 이상로 전문가 시황에 대해서는 또 10시에 이미 확인을 해봤으니 우리는 종목에 집중을 해봐야겠죠. 어떤 특징주가 눈에 띄던가요? 네, 뭐 우선 유한양행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한양행 한번 차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조금 드리면요. 앞에서 이제 유한양행의 움직임인데, 자, 11월 6일에 한번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때도 그래서 11월 기술 수출 얘기였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술 수출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여기서 한번 크게 급등을 하고 난 다음, 우리가 이제 주가가 한번 밀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오늘도 기술 수출에 대해서 뉴스가 나오면서 올라가는 모습들인데, 이런 모습을 보시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간혹 가시다가,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오늘 또 기술 수출 얘기 나오니까 오늘 또 사시는 분들 또 계시더라고요. 추격 매수가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11월 6일 날부터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에서 한번 분석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시면 앞에서 주가가 한번 크게 내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그 다음날 여기서 이제 장 마감하고 난 다음 기술 수출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한번 더 점 상한가를 가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오르는 부분인데, 자, 결국에는 우리가 판단하셔야 되는 것은 과매도 구간을 거치고 난 다음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회사의 내부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 뉴스는 이미 내부자들에게는 공개가 됐는 부분이겠죠. 네. 그리고 대신에 언론에 나오는 것은 여기라는 거죠. 기술 수출이라는 것은 자율공시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언제 발표할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런 그러면 거였어요? 결국에는 이 뒤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좀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다만 기술 수출이 나왔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한 펀더멘탈 가치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바뀌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면 결국엔 주가가 하단에 내려왔을 때 이런 역별 상황에서 다시 한번 돌아올리킬 수 있는 수급이 붙는다는 것은 그 수급 자체가 또다시 이 회사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한 게 대단히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오늘 발표가 되면서 다시 한번 더 크게 오르고 난 다음에 지금 차익 매물이 또 나오고 있는데 마찬가지 또다시 거래량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주가들이 다음에 그러면 이대로 그냥 무너질 것인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거래량으로 판단할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추후에. 선문답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또 판단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러면 하단에 있는 이 자리가 과연 깨질까를 물어보는 겁니다. 깨지겠습니까? 안 깨진다고 보는 게 맞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기술 수출에 대한 얘기 나오고 난 다음에 주가는 빠졌고 그리고 여기서 역별에서 잡았던 게 누구라고 했습니까? 내부자일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여기 다시 한번 올렸던 이 부분을 본다면 지금 이 자리는 상당한 지지 권역으로 해석할 수 있겠고 그럼 이 주가는 결국엔 오늘 많이 빠지지만 오히려 이런 음봉 자체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겠지만 우리는 이럴 때 이 종목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네. 종목도 함께 살펴볼게요. 어떤 종목이 이렇게 눈에 띄던가요? 네, 제이콘텐트리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아, 요즘 드라마 진짜 잘 나가요. 제이콘텐트리에서는 스카이캐슬 맞죠? 네, 네, 맞습니다. 그 스카이캐슬이 실질적으로 이 드라마가 제이콘텐트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방영을 한다는 건데 실제로 우리가 조금 판단하셔야 되는 게 또 제이콘텐트리 안에 제이콘텐트리가 컨텐츠 제작 업체입니다. 네. 제작을 겸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자 결국에는 지금 이 스카이캐슬에 대한 시청률이 15%가 좀 넘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준비한 표를 한번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칫 뭐 최고 시청률도 네. 경신했다고 하던데. 자. 근데 우리가 한번 보셔야 되는 것이 스카이캐슬 같은 게 결국에는 공중파는 아닙니다. 그죠? JTBC. 그래, JTBC 종편 방송이죠. 거기에 대해서 안에 내용을 조금 보셔야 되는데요. 시청률의 15%의 파급력 자체가 예전에 우리가
아시네크가 초등학교 다닐 때인가요? 뭐 응애했을 때 그때 거예요. 응애할 때. 네. 그때 엄마랑 같이 있을 때. 네. 그때 이제 모래시계가 시청률이 약 60% 정도 나왔습니다. 그럴 때 얘기를 했던 것이 야, 이 모래시계 할 때는 서울에 밤에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까지 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파급력은 어때요? 지금 이 15%의 시청률 넣어놓은 이 파급력이 훨씬 더 크거든요. 온통 다 인터넷에 스카이캐슬에 대한 부분 자체가 도배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 결국에는 주요 매체가 상당히 변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여론조사에서도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TV를 보는 인구가 상당히 감소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아날로그 방식이라고 하는 신문이라든지 TV, 잡지, 라디오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슈화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슈를 일으켰다면 지금은 이제 디지털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유튜브라든지 IPTV, 인터넷 콘텐츠를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접한다는 거거든요. 초등학생도 네. 뉴스도 안 보고 유튜브 본다 그러더라고요. 자, 심지어 50대 그리고 저희 장모님도 김치 담그는 법을 유튜브로 검색해서 보십니다. 그 정도로 지금 현재는 상당히 빠르게 뭔가가 바뀌고 있다. 이런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변화가 자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한번 보셔야 되는 것은 결국에는 지금처럼 우리가 예전에 전두환 대통령 때 5.18 광주 사태가 일어났다면 그것을 방송사에 보도를 안 했다면 과연 그냥 끝났을까요? 뭐 방송 그래도 이거는 널리 전파될 수밖에 없거든요. 한간에 예를 든 거지만 그만큼 지금부터는 이런 디지털 방식에 대한 변화 자체를 우리는 주식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음 화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정보에 대해서 선택적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강화된다는 거죠. 내가 필요로 하는 정보만을 받아들이게 되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대 차이는 상당히 감소할 수 있겠고요. 다만 거기에 대해서 성향별로 대립구조가 상당히 강화될 수 있다는 부분. 본인이 원하는 정보만 받기 때문에 그리고 콘텐츠 제작사에 대한 부분 자체를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이 예전에는 방송사가 갑인 세상이었다면 지금 이런 콘텐츠를 제작하는 업체들이 좀 더 프리미엄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콘텐츠를 어떻게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해냈는지 이런 송출사에 상관없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변화에 대한 부분 자체를 우리가 꼭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 우리는 주식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런 변화에 맞춰가지고 주식을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빨간 투자도 네. 유튜브로 나가고 있죠. 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마찬가지로 시청률은 10%를 안 넣을 수 있어도 여러분들이 1,000만 뭐 구독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클릭이라든지. 클릭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특징주 살펴봤고요. 지수가 상승한다고 해서 내 종목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손실 중인 종목 그리고 궁금하신 종목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013-3366-8288번으로 문자를 전화는 02786-1021023 열려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요.